지난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최소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. 이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싸움이 이란 등 중동 전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시장은 하락했는데요.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, 공포심을 나타내는 기준선인 20까지 치솟았고 특히 기술주로 매도세가 집중되며 나스닥 지수는 1.5% 하락했습니다. 중동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시장에서는 전쟁 수혜주들이 들썩입니다. WTI 국제유가가 3.8% 치솟았고 APA 코프, 코노코필립스,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등의 정유주들이 각각 3~4%대 급등했습니다. 에너지주와 함께 부각된 또 하나의 전쟁 수혜 테마, 바로 방산주들인데요. 전쟁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 투심을 자극한 모건 스탠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. 현재 해리스와 트럼프가 국가 안보 및 방위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모멘텀이 이어질 거란 예상인데요.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, L3 해리스 등이 3%대 올랐습니다. 침체됐던 미국 자동차 판매가 연말부터 회복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자동차 구매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구매 세율 및 전기차 관련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